내리는 거예요. 기병대는 불 지를 수 있나 이거? 못 치르나? 한번 살펴봐야겠다. 어, 기병대가 빨라갖고 일단 보내놓긴 했는데 불을 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보자. 기병대는 불 못 질러요. 살펴봅시다. 오늘 뭐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못 지르네요. 자, 말에 타고 갈수 투입. 갈수 투입. 자, 너희들도 살수 투입. 여기가 어디 부대지? 어, 몇 명이지 이게? 자, 1에 한 부대. 어, 이렇게 한 부대 앞으로 아주 그냥 가서 화격진을 펼쳐버려. 자, 됐고 이제 이 뒤에 한 부대 맞죠? 갑사 빼고 어딨냐? 아니 뭐 숨은 그림자인가 이게? 갑사 빼. 됐어. 자, 됐고. 어, 이 앞으로 집결. 어, 이 앞으로 집결시키고 이 부대. 어, 제한 풀고. 어, 성문 앞으로 집결. 어, 나머지 찌라시들은 집에 가. 그냥 필요없어 이제. 집에 가, 집에 가. 어, 집에 보내쁘고. 네, 들어가자고. 신민나게 들어가자고요. 됐어. 이동! 와, 집에 간당! 2부대 갑사 하나, 2부대 갑사 뺐습니다. 아, 그 갑사 하나 섞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제 오픈도 게이트만 보고 있을 뿐. 어, 게이트 열고 잡아먹자고. 불태워! 불태워! 준비됐나? 아까 이 부대한테 명령을 했었나? 오케이. 불을 태워버려! 맞네. 갑사 또 있었네. 됐네요. 나머지 다 집에 보냅시다. 어, 지금 여기는 이제 갑사 필요 없어요. 성문만 뚫리고 이제 성문 불타보면은 이제 살수들이 투입될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대 이거 불 붙었나? 빨리 불 붙여. 아, 비가 와가 불이 잘 안 붙는다. 어떡하지? 비가 와가 불이 정말 안 붙거든요. 이걸. 야, 다 붙여! 비가 와가 불이 안 붙어. 어떻게 하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 성벽을 타야 되나? 다 던져, 미친! 그렇지! 역시 물량 앞에는 안 되는 게 없어. 오오오오오오. 그렇지, 물량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지. 어, 2,000명이 부하고 화표를 던졌는데 불이 안 타겠어. 역시 물량 앞에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그냥 밀어붙여. 자, 빨빨빨빨. 자, 불태우고 이제 들어갑시다. 안 그래도 지금 갑사 살수들이 심심해 죽을라 그래. 바로 들어가자고. 자, 현재 86%. 저기는 어떻게 됐어? 100!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입구 앞에서 어,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어, 두 번째 입구에서 한번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아, 몰라. 그냥 없애. 자, 다음 야들은 어, 야들도 똑같이 두 번째 입구에서 어, 만남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게 성이 높아갖고 들어가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리네요. 뭐 이쪽 성벽만 딱 보면 이제 본 성벽이니까, 어, 이제 외성이니까 금방 들어가겠네.
근데 이제부터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문제는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길이 길이 이렇게 통 막혀버리기 때문에 답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길이 그냥 포화 상태가 됩니다. 성별까지 불붙음잼 신작이랄까요. 자 명절 뭐냐 귀성길에는 앞에 차가 무조건 달리고 있는데도 차가 막히죠. 왠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많아서 여기 톨게이트에서 막혀. 봐 이런 차들 있다. 얌치차들 잘 봐요. 여기 한 놈씩 멈춰요. 멈추면 뒤에 다 밀려 그냥. 저런 얌치 차량을 봤나. 이건 뭐 귀성길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붉은 개미. 그러면은 젤디처럼 그냥 죽어나가는 거야. 길이 막혀갖고 자 봐요. 지방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얌체 운전자가 되지 맙시다. 이건 더하네요. 누가 남았나? 다시 채잖아 이거. 누가 보면 살수가 잡았는 줄. 이건 뭐야. 오 한바탕 해보시겠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고객님. 없애버렸. 귀성길 주차 시작. 시체를 순간 방송 랩돈에 모자이크 생긴 줄. 아 그래요? 시체 다 시체. 갑사한테 얻어맞은 이성의 저 6 뭐냐 5분의 3의 병력. 오케이 두번째 성벽 불질렀고 빠르네. 조선 살수가 몰려온다. 클래시 오브 비엠. 물량이 몰려온다. 야 이거는 바마리안보다 더 무섭다 이건. 앞으로 조선 병력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횃불을 준비한다. 그리고 던지세요. 거리가 아주 찰집니다. 아 분명히 성벽 밑에 불을 질렀는데 위가 불을 부는 마술. 야 인민군이다. 이건 무슨 중국입니까? 이것은 중국입니까? 성령 20만여 뭐냐 양병설이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이 진짜 20만명이에요 하이비엠 창바. 20만 그것도 정예병 20만 일반 보병이 아니라 정예병 20만. 이건 뭐 답이 없죠 솔직히. 유자비만 아니라면은 이건 충분히 씹어먹고도 남는 전투입니다. 이번 마지막 이제 내내성 뚫도록 하겠습니다. 외성 뚫었고 내성 뚫었고 그리고 이제 내내성 갑니다. 율곡의 살수 극한 훈련동. 여기 뚫렸나? 어떻게 됐어? 오케이 격파. 지금부터 내내성으로 들어간다. 지금 적군은 당황을 한 나머지 모든 병사들을 내내성으로 보내네요. 아 외성 중성 내성이에요. 그러면 외성과 중성이 부서졌고 이제 내성으로 들어갑니다. 굿모닝 붉은 깃발이 온다. 태극기 달리며 우왈! 이건 그냥 태극기 날립니다. 태극기는 아니지만 조선기 휘날리며 조선기 휘날리며 빵빵 야 이거 수류탄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야 뜨거운 기름 한번 부어도 한 100명은 죽어나가겠는데. 여기는 더합니다.
여긴 더 답이 없어요. 지진이야! 사람이 지나는데 지진이야! 네네 치킨잼. 절대로 네네 치킨 광고를 위해서 네네 성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야, 부를 이름이 없어서. 무슨 사람이 지나는데 지진이 걸려. 컴퓨터가 생각을 하기 싫어집니다. 현재 외성에는 바보들이 있어요. 호로쿠 도장 아시가루, 전설 아시가루, 영웅 아시가루들이 있어요. 멋있는데? 호로쿠 도장 아시가루입니다. 전설이에요, 얘들은. 전설 유닛, 영웅 유닛이에요. 아시가루인데 능력치는 거의 사무라이를 씹어먹을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 호로쿠 도장 아시가루입니다. 처음에 전마들 카타나 사무라이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문 격파, 이제부터 내 성으로 진군한다. 얼격하라! 참고로 호로쿠 도장 아시가루는 폭탄 던져요. 참고로 폭탄 던집니다. 사무라이긴 사무라이인데 폭탄 던져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사바나 수더라도 되나? 그런 것 같은데요. 한 수도쯤 되는 것 같은데. 한 수도쯤 되는 것 같네요. 폭탄만 안 맞으면은 우리한테 별 이상 없이 씹어먹을 수 있는데 폭탄을 맞으면 아파요. 어서 오세요. 바바바바밤 밤 바라밤 바라밤 바바바밤. 태극기 날리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비행국의 깃발 부대다! 우리는 비행국의 깃발 부대다! ARK요? 아크! 모르겠네요. 아크는 업데이트 됐나? 깃발을 휘날립니다. 폭탄 투척 전에 붙었어. 나이스. 허이비. 자, 왼쪽 성문, 외성문, 내성문 뚫렸네요. 이제부터 진군을 시작하라. 외성, 중성, 다음에 내성까지 내성 뚫었으니. 와, 이 카타나 사무라이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 막아봐라. 공격. 우리 물량이 저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특성 붉은 물결을 보여준다. 원래 제일 잘 싸우는 병사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자, 거의 촛불 시위급. 거의 촛불 시위급. 현재 저희는 서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박치엔 시민들이 외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 칼 한 자루씩 들고 나왔습니다. 766 부대지. 어서오세요, 제국님. 뭐, 제국님 바빴겠지요.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어로코 부대 제압 완료. 지금부터 전멸에 들어간다. 이제 슬슬 렉이 걸리기 시작하는구만. 사단급 물량잼. 지금 성에는 벌써 불바다가 됐어요. 성문이 다 뚫렸습니다. 이건 뭐 답이 없어요. 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쓸어버렸. 드디어 렉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옆에 에어컨으로 공랭을 풀로 돌리고 있지만 그래도 역부족인가봐요. 저 중간 놈들 업셋. 호로쿠 도장 끝났잖아 이제. 몇 명 남았다고? 오! 풀렸다. 렉 풀렸네요. 이게 렉이 지금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네요. 칼 들고 돌진한다! 나는 일본이다! 잘못 건딤! 꽥!
잘못 건드림. 아 그래요? 어서오세요. 심지어 갑사는 집에 갔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현재 왼쪽 붉은 물결 도착, 오른쪽 붉은 물결 이동중. 진짜 이동중. 장난 아니라 진짜 이동중. 끝없네요. 이건 뭐야, 여기서 정체가 돼? 성벽을 둘렀다. 이동중. 여러분 단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동 중일 위험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해요. 단지 이동할 뿐. 우리는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지진 생기네요. 들어버려. 게르만 데이지 민족의 대이도. 멋있고 아주 멋있어. 멋져 멋져. 여러분 이제 방학이지요. 그럼 오늘 방송은 방학 특집 방송이 되는 건가? 방학 특집 전쟁 방송이야? 멋있는데? 저렇게 관측을 붙였는데 장이 통하나? BM국에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 사실로 만든다. 예! 이 전투 언제 끝나나? 아직 지금 다 뭐 들어오지도 못했거든요. 아저씨, 저희 뒤에서는 좀 들어갑시다. 아저씨, 좀 들어갑시다. 못 들어왔어요, 아직. 절반도 못 들어왔어요. 자, 붉은 물결 시작. 와, 이건 빡쳤다. 쿠데타 수준이다, 이건. 이건 꼭 꼴이. 정치 잘못한 왕이 빡친 시민들한테 털리는 느낌이네요. 이건 시민혁명인데, 시민혁명. 시민혁명인데?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시민혁명잼. 야, 민중이 일어났다. 진짜 나중에, 뭐, 우리나라가, 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안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느낌이겠지? 빡친 시민이 달려간다! 야 미친 진압이 안 돼! 궁수들 어떻게 보면은 진압되네요. 과학한 초대인들이 PC왕으로 돌격하는 느낌? 나쁘지 않은데? 박장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니까 박정권 구태타라고 그래요 그냥. 그것도 좀 이상한데. 현 대통령님 그거 뭐냐 성이 박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상한데. 아 몰라 그냥 군사 정변이라 그래요. 군사 정변? 그것도 좀 이상해. 몰라 이건 그냥 BM형 구태타다. 깃발이 흩날릴 뿐. 군부죠. 군부정변. 그냥 다지 이 전투에는 깃발이 날릴 뿐. 최후의 한 놈까지 처단한다. 야 깃발 봐. 시위하러 왔다. 이건 시위가 아니야 근데. 현 상황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다! 현 상황 조금 위에서 봤습니다. 자 정치 얘기는 그만. 지금은 BM의 쿠데타를 볼 시간입니다. 이야 이게 뭐지? 이건 뭐죠 도대체?
저글링인데. 엘피님 어서오세요. 아, 버벅거리는 저 언제 승리. 엘피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야, 역시 엘피님 클라스. 또 100개 감사합니다. 홍진호권 물량 승리. 혁명 성공. 이제 이 나라를 BM제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잠시만요. 매니저 채팅하고 그걸 안 쳤네. 아, 역시 엘피님 200개 땡큐. 200개. 최근에 안 보이더만 초콜릿을 어마어마하게 모았구만. 차에 콩진호가 있다면 조군에 BM이 있다. 콩비에 약비엠, 약비엠. 이제부터 제 이름을 약비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방 도착. 좋은 약비엠이다. 자, 사바나. 여기가 수도인 것 같은데. 전멸. 그를 동용하라. 아주 훌륭한 무장이야. 저건 뭐지? 건드려도 부서질 만한 뭐 그러한 성이구만. 이건 그냥 자동 전투 할게요. 그냥 스쳐도 갈 것 같으니까. 살 수밖에 없어도 그렇게 재밌는 걸 못 만들어내겠어. 이번에 자원고 주말을 매우 좋아. 폭풍조선 약비미 간다. 야, 저 풀사단이네. 풀사단은 좀 무서운데. 풀사단은 좀 무섭단 말이에요. 야, 마이너스 만인데 만? 1만인데 1만? 미치겠네. 적자 나서 죽을 판이야 우리는. 흑선도 있는데 딴 건 모르겠고 지금 적자 나서 죽을 판이야. 뭐 이런 어이없는 판이지. 야, 일본 해가 이거 동해라고 적혀있다. 아, 동해지 뭔 일본 해요. 잠깐만, 야들이 아니잖아. 여긴 어떻게 되지? 야들이 활동이 없네. 무역선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저기 배치를 해야겠다. 무역선, 무역선을 좀 만들어서 저기다 배치를 해야겠어요. 됐고, 네대 8대, 8대에서 2대 뽑으면은 딱 맞네. 이제 7턴밖에 못 버텨요? 야, 7턴이면은 BM조선 무너지겠는데? 러시앤 캐시가 필요한데? 아니, 전쟁은 진짜 할 때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자금적인 문제로 우리가 진다고? 돈이 없어서 지금 뭐든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공성부대. 이다. 예, 자동 돌리겠다. 도쿄 수도. 이다. 자동 돌릴게요. 아이, 어서오세요. 전쟁에는 다 이기고 있는데 돈이 없어. 이게 뭐 같은 경우지? 전쟁 수도를 받아줄라나? 절대 안 받아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거는 군사 그 숫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줄이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나? 줄이는 것도 좀 애매한데. 일단은 뭐 쿠데타 안 나기 조심하고
야,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점령해야 할걸 100개 정했는데 지금 127개를 점령하고 있어. 지금 그 후의 세상은 문제야. 게임을 엔딩을 봤기 때문에 극 하드코어가 됐어. 게임을 엔딩을 봤긴 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망하겠다 이거잖아. 이거는 뭔 게임 엔딩 보기 전에 뭐냐 엔딩 본 후가 더 어렵지? 어떻게 된 심판이? 아, 이렇게 되냐? 지금 억수로 쬐가 하고 있어요. 억수로 쬐가 지금 잘못되면은 지금 전 방에서 지금 막 쿠데타 나요. 교우 진압하고 있어 그냥. 여도 지금 개파야네. 지금 여기 지금 세금 받아야 되지 않나? 아 받으면은 빡치구나. 아니 이게 왜 통일한 후가 더 먹고 살기 힘들지?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럴수가. 야 세금 받아. 돈 없어 지금. 국고에 돈이 없어. 아니 국고에 돈이 없잖아 이거. 돈! 야 돈 내놔. 그래 나 깡패다. 돈 내놔. 돈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아 이거 게임 중에서도 이렇게 관리 안 했어요. 이거 대충 관리했지. 이건 거의 미친 일이야. 화차가 여기 있네. 카모토 진압했고 하나 더 보내. 파란색으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됐고. 이 지방은 뭐야? 왜 돈이 안 나와? 돈! 아이씨 돈 줘요 돈. 돈! 야 돈 돌락하니까 개판인데 그냥. 이거는 돈 받을 수 있나? 자 진압했고 저기 중간에 뭐야? 진압했잖아. 보자 여기가 이건가? 보자 세금 받을 수가 없네? 세금을 못 받네요. 다 지금 교교 끼어놨네 그냥. 여기에 한 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근처에 병사가 없어. 이런 미친. 자 그러면은 여기는 승려가 달려봐. 그렇지 승려가 좀 달려봐. 그래 돈 좀 뜯어봐. 못 뜯나? 뜯어. 됐어. 야 승려가 좀 달랬고. 여도 승려 없나?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휴전을 해야 돼. 휴전을 안 해 저 친구들이. 휴전만 하면 만사 끝나는데. 잠시만요. 이때도 戦います소. 됐어. 아 이게 저희 패밀리 내 이제 카스 그룹 팀이 새로 창설이 됐거든요. 카스 그룹 이제 정식 대회를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아까 전화가 왔네요. 그래가 제가 이제 카스 그룹 팀 한에서 지금 모닝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아니라면 죽인다고. 매일 아침 딱 8시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했다가 다음날 8시에 모닝콜을 합니다. 아니라면 욕해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누워서 지금 탱글탱글 걸 때가 아니라고. 막 싸웁니다 막. 그래서 이제 막 째갖고 상상해 만들어야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양반을 상타게 만들 거예요. 어, 왜냐면은 그 상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상금이 3천만 원인가? 1등이? 어,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하라고! 어떻게든. 어, 뭔 수를 써도 상관없으니 하라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패밀리네 얘기니까 차후갑사 부대 여기 있네. 여기는 진압됐나? 군대 이한 거 빼보면은 여기 얼마 남지? 성 억제력 있네. 그럼 저가 오케이 억제됐고 세 부대를 어, 쓸데없는 이 세 부대를 어, 절로 빼 들어가고 저기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보낼 병사가 있긴 하나? 오케이 야들 싹 다 절로 보내. 대충 이제 정비 끝났네. 6,000원 세금만 다 받으면은 잘하면 가능도 하겠는데 여 밑에 야가 문제네. 이거 누굴 보내지? 도대체 누굴 보내야 돼 이건? 일단 야는요 아와지 먹을 거고 어, 아와지를 공격해서 먹을 겁니다. 됐다. 6,900원 7턴에서 몇 턴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역선을 부랴부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어, 무역 돌리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무역선 지금 개발 중입니다. 버텨내야죠. 어떻게든. 그리고 이거 한 칸 딱 땡겨갖고 세금을 좀 더 오우 야 세금 되네. 잘하면 되겠는데. 세금 받고 하면은 버티겠다. 어, 잘 말하면 버티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완료하면 돼. 어, 일단은 스킬에서 어, 연구해서 이거 검압수 이거 하면 끝나. 어, 세금 막 씹어먹을 수 있어. 어, 무역도 이제 개발할 수 있어요. 어, 무역도 따로 이제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하면 돼. 아니면 진짜 미친 컨트롤 한번 해볼까? 미친 컨트롤 한번 해볼까? 이거 혁명 일어날 텐데. 잠시만 이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저장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보자 이거. 이 컨트롤 되면 대박인데. 자 가자. 이 컨트롤 되면 대박이야. 이거 먹고 살 수 있어. 사라니 오 치카라조에 사세테 쿠다사이. 해봅시다 이거. 내가 나간 대신 대회는 상금 대신 노트를 받아요. 아, 네. 아이고 그룹 이제 어, 패밀리 내 팀을 창설해서 어, 지금도 그룹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어요. 어, 진짜 훈련을 시키고 있어. 동네부 이 전투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모르겠네. 갑시다. 일단은 이 전투 막아야 되거든요. 적 한계 사단, 아까 내려왔던 한계 사단입니다. 이 전투 막으면은 어, 한반도는 안녕할 것이며 못 막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 심지어 전투 타이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텨야 돼요. 왔다. 저번에 그거잖아. 조선 수비대 있던 그 부대 막긴 해야 되네. 뭐 어쩌겠습니까. 막으라면 막아야죠. 가라면까지 힘 없는데. 어 가라면은 까겠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 배치를 첫 번째 성 포기하고 어, 두 번째 성부터 쭉 둘러. 이건 저번에도 썼던 방법이었어요. 어,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어, 첫 번째 성에 올라오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간 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배치하고 민병대 배치.
됐나? 오케이, 한 바퀴 둘렀나? 한 바퀴 둘렀고 이제 궁수가 나오면은 이제 탑을 배치하는 거예요. 두 부대면은 이거 전부 커버 가능하냐? 어, 가능하네. 자, 그래도 남았으니 좀 더 이거를 좀 더 옆에 붙이고 이 정해를 센터 뭐 어디 없나? 그렇지, 여기. 어, 정해를 저기. 이것도 정해인데. 정해 하나 정도는 저 앞에 놔둬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놔두고 그리고 궁수 추가 증병. 끝인가? 됐어. 자, 라스트 하나. 야들은 여기. 조총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 조총수 좀 쓸데없긴 하지만 뭐 쓸데 있겠지? 조총수 배치해놔? 됐고 대충 다 됐네요. 어, 창병하고 살수 두 부대 일단 중앙성에서 막자고 적을. 다음에 아 너무 보병이 없어. 보병이 너무 없어. 어, 보병이 없어서 걱정인데. 보병이 없어서 잘못하면 그냥 밀리는 수가 있어요. 자, 정중앙 성은 당연히 근위대가 지켜라. 자랑스러운 조선의 근위대. 이 목숨 한번 바쳐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조선 의병 이벤트가 있어야 돼. 어, 전쟁 터지면 막 의병을 한 20부대를 줘야 돼. 왜냐? 진짜 그렇게 싸웠으니까. 자, 관부대. 어, 관야 부대원들. 부대원 경찰입니다, 그냥. 전투 시작! 의적 화살 필요 없을 거고 불화살 그리고 확고한 방어 전부 다 해놓고 다음에 순차사격. 성벽에서 순차사격은 거의 의미가 없어. 이쪽 부대로 오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온다. 진영 잘 잡아놨네. 시작하자고. 야, 뭐처럼 몰려오네. 이제 사무라이야? 자기들도 뭐 일본 대제국이야 뭐 이 얘기인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네. 그렇죠. 사단 한 몇십 개 더 줘야지요. 조선의 성이 공격받으면 모든 시 의병들이 일어나. 의병들 막 돌 던져야지. 당연한 겁니다. 조선 메인 스킬 중에 하나인데. 후방 의병대 민병. 어, 의병이네요. 쏴버려. 자, 일단은 스튜어머니 소총 어머니야 조총병대 필요 없으니 위로 올리고. 어, 필요 없겠네요. 실시간으로 와따 비내리네. 비내리네 진짜 말그대로 비구만. 낭비할 수 없으니 위로 올려. 자, 정예민병대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 그건 있던데 절 지으면은 막 승병들 지원해주는 건 있던데. 어, 지금 근데 저희 그 조선성의 전방성들은 어, 방어용 성이 아니라 생산용 성이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것도. 빼! 빼. 우리는 접근전을 절대 할 생각이 없어. 올라오기 전에 병사 다 빼고 뒤로 뺑겨. 우리는 접근전을 할 생각이 없다. 자, 싹 빼고 튀어. 저마다 올라오기 전에 성문 열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됐고 저는 됐어. 올라왔나? 아직 못 올라왔네요. 응사를 좀 하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은
뺍시다. 대기. 실제로는 일본군은 300명 이하로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조선 땅에서 말이죠. 왜냐? 의병한테 하도 공격을 당해서. 이건 뭔 진영이지 도대체? 야 쏴! 아 여기서 백병 붙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아주 안 좋은 건데. 야들 왜 안 올라오지? 쏴! 자 일단 빠지고 이제 슬슬 올라오니까 빠지겠습니다. 여기도 야들도 백병부터 볼까 그냥? 백병 붙으면은 화살 쏘는 턴을 좀 벌어주긴 합니다. 여기서 최후의 일격을 버리는 게 낫나? 오케이 변경! 공격! 여기서 최후의 일격을 버리자고. 위에서 이제 싸울 동안 밑에는 적들의 보병대를 막자고. 화성총 준비. 니들은 제일 옆에 진차하고 올라오는 화사 총사 죽이고 나머지 이제 두 부대는 그냥 전면 막아. 올방에서 막고 자 살수 투입. 생각하고 전략이 좀 많이 틀려졌는데. 처음보다 많이 틀려졌네요. 그냥 개판됐는데. 조선군이 현재 장군이 없어요. 휑하네. 근데 여기는 뭐 민가가 없네. 그냥 휑하네요. 백성이 사는 데가 전혀 없어. 자 일단 막고 있고 중앙 들어갈 수 있나? 이 두 부대 일로 집결. 명령이다. 지금 좀 대규모전으로 움직여서 렉을 피할 수가 없네요. 뭐 전보다 나아졌지만. 자 일단 근위대는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대비. 상대국에 닌자가 없기 때문에 뭐 습격받을 일은 없겠지만 일단 대기. 우리는 집레이더가 필요하다고? 뭐요? 아예 칼랄라 그 캐리언까지 부르지 왜? 칼랄 여왕 캐리언까지 부르지 왜? 너무 좀 많긴 한데 잘만 하면은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성전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막을 수도 있어. 일단 우리 특기인 궁이 있으니까. 자 불화살 쏘고 야 2층 탑까지 진짜 신명나게 쏘네. 짐레이저는 소총 쓸까 저격 쓸까 둘 다 합니다. 그냥 돌격 보병이에요. 야 이건 진짜 의병의 난이다. 의병의 난 이겨내나? 관군과 의병이 합쳐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접 보병대는 일단 다 공격 보냈고 궁수들로 일단 제압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도 열심히 쏘고 있다는 점. 자 유미망루 발포. 네 렉이 억수로 걸리네요. 이 전투 잘못하면 다시 안 걸리겠는데. 적들도 불화살 날라옵니다. 우리의 궁수들은 그냥 단검 하나 들고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단검 하나 들고 싸우고 있어. 과도인데 과도 그냥. 과도 들고 싸우는데. 자, 사일수들 주임.
그나마 좀 쓸만한 살수들인가 싶었더만 쓰레기네요. 야리를 어떻게 싸워 이기지는데? 자, 총 잡으러 들어가고. 자, 살수 투입. 적들을 막아. 조총의 힘. 그러게요. 공장제 과도입니다. 자, 조총병대 나왔고요. 자, 여기는 화승총입니다. 쓸모없는 신식 부대. 신식. 야, 대장. 대장인 척. 지원자 앞에 있네. 올해 대장이라고? 자기 혼자 앞에 있네요. 자, 이게 니 마크다. 됐어. 그렇게 뒤를 안 보고 앞을 보고 있어요. 이분들 곧 전부 다 전멸 예상합니다. 조선 활 민병 수비대 거의 무너졌어요. 단검 들고 싸운 아들. 압도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었지만 2차 방어선 붕괴됐네요. 야, 옆에 저거 안 끊어주고 뭐했냐. 아니 옆에 전마들 안 끊어줬다고? 아, 야들 이래 돌아서 들어갔구나. 막아야 되는데. 궁병 지원 없으면 이기기 힘들어. 지금 궁병 지원이 없으면은 당장이라도 지금 무너질 판인데. 와, 이건 뭐 진짜 개미 저 수류탄 안 던지고 싶어. 오른쪽 현재 적군 한 20명에 30명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고 있고. 빨리 끊어. 자, 왼쪽에는 나쁘지 않아요. 거의 다 끊었습니다. 왼쪽에는 밀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버텼네요. 왼쪽에는 이길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는 모르겠어요. 오른쪽에는 지금 영 개판이라서. 아들 일단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민병이 절대 못 잡을 텐데 이 아들. 야, 안 되겠다. 쏴. Our men are running from the battlefield. Shame for this place. 아군이 맞아도 상관없다. 그냥 쏴. 야, 여기 다 잡았다고? 뒤를 보세요, 손님들. 뒤를 보세요. 님들아, 제발 뒤를 보세요. 뒤에 적 있어요. 야들 그냥 움직일 생각이 없구나. 움직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야, 웃기다 웃겨. 야들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싸울 마음이 없나 봅니다. 뭘 생각? 오늘 못 먹지? 아, 이제 화질 깨지네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멀쩡한데? 잠시만요. 재부팅 한번 하겠습니다. 재부팅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30초? 30초 걸릴라나?